안녕하세요. 최종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이나 이틀 반 정도에서 채권법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민총, 물권, 가족 이제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보고 가족법이 지금 한 4개, 5개 나와요. 4개, 5개 정도 이제 출제가 이래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친족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이래 됐는데 올해는 좀 상속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 후견에서는 친족에서는 그 재산 분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좀 정리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법원 그 사무관 승진이 그 저번 주에 그 시험을 봤었는데, 특이한 문제는 그 예행 계약을, 출제했는데, 그거는 법무사에서 나왔거든요. 그 출제된 그 문제인데, 혹시나 몰라서 그 모의고사는 똑같이 한번 내놔봤어요. 그러니까 예행 계약을 한번, 다뤄보시는 답 정도는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시험 문제에서 그, 색다른 판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프린트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오히려 그런 걸 잘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맞출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아직 그 시험장 가보면 맞출 수 있는 게 꽤 있으니까 일단은 그 맞출 수 있는 거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래 정리를 하고 채권법에서 그나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채권법을 먼저 이래 정리를 해드리고 채권법에서 이래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이래 그런 것들을 보고 틀리는 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틀리고 버리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 지금부터 공부하더라도 그 맞출 수 없는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더라도 어떤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벗어나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이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법무사 시험 쪽에서 그 출제된 특이한 문제가 경계 계약에 관련되는 그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한 문제씩 나왔는데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나왔으니까 또 그 특이한 것도 경계 옆에 있는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양을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무리할 때는 최대한 그 자기 거를 잘 가지고 이렇게 그 시험장 가시고 설사 하나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를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자기 교재 있는 것만 나는 그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떨어져 보신 분들 그 느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 이런 기분이거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채점에다 보면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려버렸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미연에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그 채점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그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시고 자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힘들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정리하겠다 하고 된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합격할 테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결과는 나올 테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 우주 최강 법무사를 뽑는 게 아니고요. 그 남조선에서 그냥 법무사 이래 시험을 이래 보는 것에 불과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 열심히 살면 그냥 합격시켜 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취약한 것,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들이 그 아직까지 민집이고, 그 다음에 맞춰야 될 것들이 민법하고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등기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 총점을 높일 만한 그 감옥이 없다. 감옥이 없으니까 민법에서 최대한 10개 이상 틀리지 말자. 이런 기분. 그리고 등기도 최대한 그 틀리지 말자. 등기도 그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등기도 이래 그 특정 과목으로 이래 잡아놓고 민집은 어차피 꽤 상당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한 10개 이상 틀려도 그 크게 이래 합격자들이 뭐 다들 10개씩 이렇게 12개 뭐 이렇게 틀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 틀려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맞출 수 있는 거를 그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 이상 틀려버리거든. 틀려버리게 되니까 손 놓지 말고 한 20개까지는 최대한 맞아보자 이런 기분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작은 거 놓치지 말고 가등 이런 거 가등 그다음에 가족법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들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교재 바꾸지 말고 보던 거 계속 봐라. 보던 거 계속 보고 민법은 전에 말한 대로 객관식 계속 보던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식 보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법성 문제 그 결국 풀어봐도 그 객관식에서 그 찾아낼 수 있는 게 거의 80%입니다. 80% 이상 이렇게 출제될 될 테니까 되고 있으니까 그 객관식에서 다뤄진 것들 또 기타 시험에서 나왔던 게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시 법무사에서 나왔던 게 법성으로 나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법성이 나왔던 게 또 법무사에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호환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나오는 거는 버려도 되니까 나왔던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들은 그 아는 것들은 바로바로 지우고 바로바로 지워버리고 이거는 조금 이런 내가 좀 색다르게 느껴진다 아니면 이 지문도 있었구나라는 게 그 교재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옆에 표시하고 이걸 가지고 다니지 말고 자기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요. 자기 교재에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없으면 잘라서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단권화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채권자가요, 외화채권을 대응급부의 권리를 이행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환산 기준 시점은 청구 시점이 아니고 현실 이행시입니다.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이행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채권자가 그 청구했을 때도 똑같이 현실 이행시인데 소송에서 청구했을 때는 사실신별론증결시고 배당을 받을 때는요, 배당 기일 당시입니다. 현실 이행시라는 게, 배당 기일 당시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2번은 우리 그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자의 선택권이 이전될 수 있잖아요. 이전될 수 있는데 종류채권에서도 그 지정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유추 적용해요.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한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번 보시면 제한종료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거나요.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아서 급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고 나서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지정을 최고화해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 지정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고 3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수임인이 위임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받은 물건 으로 위임인한테 인도할 목적물은요. 그것이 대체물이라면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있어서도 종류물과 같은 법적효과에 따라서 반환해야 된다. 문장이 되게 매끄럽기 때문에 이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대체물이라 할지라도 위임은 받은 물건 그대로 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관계가 승립하는 거지 종류물이 아니다는 건 조심하시고 4번. 금전 채무 지연 손해금 채무를 이행 지체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지연 손해금 채무 그 자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요.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지체 책임,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지체 책임을 이래 부담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대신에 그 지연 손해는 기한이 없죠. 변제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한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5번 민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사실만으로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 발생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금전 채무 불이행을 논의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 발생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금전 채권은 특칙이 있죠. 금전 채무는 특칙이 있게 이래 되는데 첫 번째가 이행 불능 없다. 금전 채권의 경우는 이행 불능 없고 지체만 나올 뿐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손해 증명을 이래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무과실 책임을 져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도록 무과실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고 지연 손해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정율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보다 높은 약정율이 있으면요. 약정율에 따라서 지연 손해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문제입니다.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은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으면 주장을 먼저 해요. 주장을 먼저 하는데 얘가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돼버리거든. 자백이 돼버리고 자백하면 자백대로 판결해주면 돼요. 판결해주면 되는데 얘가 다툼을 하면 부인 다툼을 해버리면요, 부정을 해버리면 이 주장 사실에 대해서 증명의 문제가 따로 붙어야 되거든. 증명 문제.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이거 입증, 증명을 이래 하게 됩니다. 입증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돼야 되는데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증명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전 채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법에서 당연히 발생하도록 돼 있는 구조거든. 당연히 발생하도록 돼 있는 구조니까 증명은 할 필요 없어. 증명은 할 필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선행되는 이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증명 필요 없다고 해서 주장까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주장까지 주장은 해줘야지 판결의 기초가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문제와 증명의 문제 이게 따라 붙거든. 따라 붙게 이래 되고 나중에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이거 책임 증명 책임 분배 분배 기준이 왜 법률요건 분리설이라 그래서 유리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그 입증하게 되는데 주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을 때는 주장 책임의 문제거든. 주장 책임의 문제인데는 증명 책임 분배와 주장 책임 분배는 일치. 사실 일치가 이래 되기 때문에 같은 구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주장의 문제거든. 주장의 문제니까 주장은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6번, 7번 묶어놓고 이게 이 문제예요. 지연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요. 법정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약정율이 있으면 약정율에 따라서 처리되거든. 처리되는데 근데 이게 낮아. 만약에 법정율보다 낮은 약정율에 따라서 이랬고 낮은 약정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약정율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율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이게 약정율이 법정율보다 높아야지. 결정이 이래 되는데 이거하고 7번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7번은 지연손해금 유례관에서 미리 약정을 해놨다. 지연손해금 유례관에서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약정을 이래 해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3월 1일 날 돈을 빌려주면서요. 대여금을 이래 그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가 10월 1일, 변제기가 10월 1일이고 10월 1일 이후에 돈이 갚지 않았을 때 그때 지연손해가 발생하는데 여기를 미리 약정해 놓는다 그래요. 3월 1일 날 미리 지연손해금 유례관에서 약정을 해둔다면 앞으로 채무불이행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리 이걸 약정을 해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더라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고 손해배상 예정은 부당이 과다하면 감액은 되거든. 감액은 되는데 정액은 안 되거든. 정액은 이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지금 무조건 약정대로 이래 가게 이래 되니까 비록 법정율보다 낮은 약정율을 지연손해금율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약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객관식에서 빨리 푸는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걸 찾으시면 돼요.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거는 7번 지문이거든. 7번 지문이고 율에 관한 약정 이래 나오면 목적어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지연손해금 유례 관한 약정 이래 나오면은 이게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무조건 약정대로 무조건 약정대로 높여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약정대로 가고 이 막 문구가 안 나오면 지연손해금 유례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일반 논으로 이 일반적인 지연손해금 계산 이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법정유리에 따라서 처리되는데 만약에 높은 게 있으면 높은 걸 정하고 이게 낮으면 낮으면 법정유리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될 테니까 이렇게 구분해 들어가시면 돼요. 밑줄을 목적어에다 밑줄하세요. 지연손해금 유례관한 약정 이런 게 나왔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객관식을 풀어가시면 이래 되고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해요. 이게 굉장히 유력한 예상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지문에 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이게 아주 유력한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시고 목적어를 밑줄해라. 약정을 밑줄하지 말고 목적어 지연손해금 유례관한 약정인지 아닌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자 6번 보세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율이 법정율보다 낮을 때는 약정율이 아닌 법정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결정하라. 이거는 율에 관한 약정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일반년 이쪽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풀고 무조건 높은 걸로 처리하시면 되고 7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 지연손해금 율에 관한 약정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이런 표현이 이래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6번하고 7번하고 구별하는 것은 이걸 밑줄하면 돼. 지연손해금 율에 관한 약정 이걸 밑줄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예정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이때는 지연손해금 유리요 법정율보다 낮더라도 무조건 약정 무조건 약정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보시고 7-1이 연결점을 가지시면 금전채무에 관해서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이래 따로 약정하면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부당이 과다하면 감액은 된다고 이거는 정액은 안 되지만 감액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이래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 논점으로 이래 지연손해금 계산 하나를 이래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 8번 상법 724조 2항에 따라서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우리 본금에서 왜 직접 청구권이 있잖아 피해자한테 직접 청구권을 이래 인정하게 이랬대는데요. 범자가 피범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범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성질이 보험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손해배상이지 보험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보험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의 변형은 아니에요. 보험의 변형은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지연손해금 법정유리 상사유리 아니고 6%가 아니고 민사유리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니까 민사유리에 따라서 처리가 이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삼성생명의 삼성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을 들을 거 있잖아요. 보험을 들었는데 교통사고를 이래 내버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이 사람이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회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이래 하게 되고 얘가 반대로 얘한테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험자한테도 바로 청구할 수 있거든. 보험자한테도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험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정율은 6%가 아니고 민사 5%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변형은 아니기 때문에요. 5%에 따라서 계산한다는 거.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9번 조심하세요. 원본 채권이 양도됐을 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걸 밑줄해야 돼요.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잘 보셔야 될 게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는 이자 채권. 예컨대 월 10만 원씩 받기로요. 월 10만 원씩 이자를 이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 거 변제기가 도래했고 만약에 3월 달 거 도래했고 4월 달도 지금 변제기 도래했잖아요. 변제기가 4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도래한 거라고. 그러면 3월 달 거, 4월 달 거 이거는 변제기가 도달한 이자 채권이 되는 거고 근데 아직 6월 달 거, 7월 달 거 이거는 아직 변제기 도달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는 이자 채권, 이자 약정이거든. 이자 약정이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기본적 이자 채권, 이게 지분적 이자 채권이거든. 지분적 이자 채권이 이랬다니까 지분적 이자 채권은 이거는 독립성 있잖아요. 독립성이 있게 이랬다니까 이게 원본 채권 양도되더라도 이거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이 변제기에 도달한 거 이걸 밑줄해야 돼. 이걸 밑줄해셔야지 되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자 채권은 기본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분적도 있거든. 지분적도 있게 이래 되니까 기본적을 냈는지 지분적을 냈는지 구분해 줘야지 풀 거 아니에요. 구분해 줘야지 이래 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적 이자 채권이니까 독립성이 있으니까 따라가지는 않는다. 양도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보면 떠올라야 될 게 소멸시효 떠올라야 돼요. 소멸시효 떠올라야 되는데 소멸시효는 다 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다 사라진다. 이유는 소급표 때문에 소급표 때문에 기산일로 소급하기 때문에요. 소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소멸 같이 이래 소멸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이래 되니까 되고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이행보조자 소멸시효 3년 소멸시효 그 지분적 이자 채권 3년 3년의 소멸시효 걸리게 되는 거. 지연 손해는 채무불이행이니까 10년이에요. 10년이고 이거 지분적 이자 채권이 3년입니다. 3년이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번. 이행 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 의사 관여래요. 채무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채무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것을 유한다가 아니고 이행 보조자가 되기 위해서 종속적 지위 요건 아닙니다.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 이런 것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이래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요건에 이래 포함되지 않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행 보조자의 고유가 실은 채무자의 고유가 실로 본다는 게 391조가 이래 되는데요. 채무 이행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채무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래 되는 거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서 채무 불행 책임은 채무자. 채무자가 채무 불행 책임을 부담하게 이래 되는 거고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 불행 책임은 아니에요. 채무 불행 책임은 아닌데 대신에 불법 행위 책임은 가능하죠. 불법 행위 책임은 이래 가능하니까 얘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거는 의무 예지가 없게 이래 되는 거고 이거 같이 책임을 질 때 얘네 둘의 관계가 부진적 연대 부진적 연대 관계 있게 이래 되니까 부진적 연대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1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요. 법원에 재산분할을 이래 청구했을 때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이혼 성립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아니고 이혼 성립 다음 날이 아니고 판결 확정 다음 날입니다. 판결 확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이 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되고 이거 소촉법 적용되지 않는 판례죠. 이거 소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12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요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불가능할 때는요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행 불능에서 불능은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하거든.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 예컨대 뭐 그 허가를 받아서 이행해야 되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법률의 금지가 법률의 그
금지되어 있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도 이행불능으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사회통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도 이행불능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졌을 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불확정기한, 밑줄 하세요. 불확정기한으로 평가를 받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 여부가 확실하든지 아니면 도리 여부가 불가능하게 확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한 도래로가 기한이 이래 도래하게 되니까 불확정 기한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 거죠. 14번도 조심해야 돼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 이걸 동그라미 하세요. 원매도인 팔려다 이렇게 기억하자. 원매도인한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이래 갖추지 못해서 매수인한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런 사정을 알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당초 계약상 잔금 지급기를 도과했다 해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과요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이를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판례가 있죠. 혼동해서는 일단은 원칙적 판례는 계약금을 이래 주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지체잖아요. 지체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잔금 지급일까지만 지체 책임을 부담하고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원인이면 상대방 채무 변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행 관계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되는데요. 근데 원매도인 판례는 원래 매도하는 원매도인 있고 원매도인이 있고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중간 매수인한테요 전매를 내리 하게 됐는데 얘가 중도금을 주면 원매도인한테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얘한테 등기를 넘겨받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로 이래 돼 있거든. 따라서 얘가 중도금을 줘야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받아와서 이전해 줄 수 있거든. 이전해 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만약에 얘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안 줬을 때요. 안 줬을 때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했다고 해서 이걸 동시행으로 묶어버리면 이걸 못 받아오는 겁니다. 등기를 이런 못 받아오게 이랬다니까 이거는 언제나 얘가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줘야 되는 이런 구조가 이랬다니까 원매도인 판례에서는 이거는 동시행관계로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매도인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그림으로 풀고 이 그림으로 이 원칙적 태도에 따라서 중도금 지급끼리 그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체되는 시점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부담한다라고 보시고 원매도인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면 이 그림이 예외가 이랬다니까 이거는 동시행관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임대인이 민법 628조에 따라서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을 청구했을 때요. 당사자 사이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차임 증액 결정 시 결정시를 이행기로 봐야 된다가 아니고 차임 증감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따라서 이게 도달하면 바로 효과가 권리가 변동되거든. 근데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법원이 결정해줬거든요. 결정을 해줬을 때 그러면 결정해줬을 때 그 정액이 된다 이래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뿐인 거니까 형성권이니까 소급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도달한 대로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래 봐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요 임대차 계약 시에 종료에 따라서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손해배상 의무. 우리 왜 그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지게 되는데 이게 목적물 반환하고 그 손해배상하고 동시행 관계가 있을까 이 말이거든. 이행상 결연성 동시행 관계가 있을지가 이래 문제가 이래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쌍무계약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죠. 따로따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행이 인정되려면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겨나야 되고 비쌍무계약에서는 최소한 동일한 법률요건입니다.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양채무가 생겨나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발생하면 이거는 동시행관계 결련관계를 인정해 줄 수 없거든. 결련관계를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옆에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권이 아닌 별개 원인에 기해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요.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결련관계를 이래 인정하기
인정하기 어려워서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돼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이행의 상대방이 이래 달라서요.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게 이래 됩니다. 그림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세요. 그림이 자기 매각 경락받은 사람이 등기 돌려주는 것은 채무자한테 돌려주는 거고 배당금은 채권자한테 받아오는 거거든. 받아오게 이래 되니까 화살표가 이래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있지 않게 이래 되는 거고 17-1인데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에요.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임법 3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쳐졌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가 아니고 이게 원래 법성 답이에요. 법성 답이 이런 게 출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렵다 없다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거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그 기본적으로 이래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저당권. 저당권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저당권 말소가 동시행관계에 있는지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부터 해야지 말소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말소 청구권이 나오니까 항상 변제가 선행입니다. 변제가 선행이고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관계 없게 이래 되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주택임대차법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래 돼버렸을 때 그럴 때 이 임차권 등기를 얘가 말소를 해줘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얘가 보증금 주는 거죠. 보증금 이래 주게 이래 되는 거.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게 선의, 무조건 선의관계 있으니까 변제와 저당권 말소하고 동일한 구조에 따라서 이해를 해두시면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공사 도급 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요.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했을 때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보다 먼저 이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것도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 표현도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갑이 그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인데요. 이 사람이 공사 대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 대금을 공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담보를 이 사람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이래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서 얘가 공사를 이래 끝냈다는 겁니다. 공사를 이래 끝냈을 때 그러면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죠. 공사 대금을 이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급인은 이거 저당권 말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가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공평의 관념 때문에요. 그 공평의 관념 때문에 공사 대금 지급 채무하고 그다음에 얘가 동시 저당권 말소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결령관계를 인정해주는 것이 그 타당하다고 봐서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이래 되니까 얘가 공사대금 받는 거랑 그 다음에 얘가 전환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공평의 원칙상요 동시행관계를 인정하게 이래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이래 입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더 나아가서 얘가 변제해서 이걸 말소했는 경우가 있거든. 얘가 변제해서 말소했다. 그러면 도급인이 이걸 그 변제해서 저당권을 말소했다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잖아요.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게 구상금 채무로 변형됩니다. 구상금 채무로 이래 변형되니까 공사대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 이것도 두 개가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니까 동시행관계를 인정하게 이래 된다는 거죠. 자, 이 판례는 조금 더 주의해서 이 기억을 이래 해두시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번 쌍무계약에서요.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방의 채무이행기가 이래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지만요. 이와 같은 효과는 지체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지 발생한다가 아니에요. 가방원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해서 목적물 인도 의무와 그다음에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이래 동시행 관계 있게 이래 되는데 이 사람이 3억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등기를 이래 목적물 인도와 등기를 요구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얘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한테 매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버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거절 권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절 권능
그러니까 상원이행 판결이라는 거절 권능요. 거절 권능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실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를 해줘야 돼요. 행사를 해줘야지 상원이행 판결로서 서로 주고받아라 이렇게 이래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변론주의거든. 이것도 변론주의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 없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겠죠. 불이익을 이렇게 받게 이래 되니까 동시행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단순이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이행으로 이래 나올 수밖에 없어서 매매대금 줘라 이렇게 이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게 이래 되는데요. 근데 지체저지요.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지체 책임을 불성립시키는 지체저지요. 지체저지요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지체책임 불성립. 지체저지요는 이거는 존재효과입니다. 존재효과. 그러니까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동시행관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그 자체만으로 지체책임은 성립하지 않게 이래 되는데 왜냐하면 이행 지체책임이 되려면 기한이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 도래. 이행기가 이래 도래하고 그다음에요. 이행이 가능. 불능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행이 가능하고 공통 요건이 귀책사유, 고의가 실각, 위법성이 필요하거든. 위법성이 필요한데 이거 세 개 갖추면 위법성은 추정되거든. 추정이 이래 되는 거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이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해 버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조각돼 버립니다. 조각이 이래 사라져 버리거든. 따라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지체가 안 되는 거죠. 지체가 이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게 조각돼 버리거든. 조각이 이래 돼 버리니까 이거는 존재만으로요. 존재만으로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게 이래 되는데 거절 권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절 권능 상원이행 판결이 나오기 위한 거절 권능은 실제 얘가 항변을 했을 때 그걸 그 판단을 받게 되는 거지. 행사도 안 하는데 항변을 하지도 않는데 상원이행을 내려줄 수는 없거든. 내려줄 수는 없게 이래 되니까 이때는 거절 권능이 나오기 위해서 즉 상원이행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 행사가 있어야 되고 행사를 이래 필요로 하게 이래 되는 거니까 존재효과하고 상원이행 판결로서 거절 권능 이런 것들이 구별돼서 정리를 해들어가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논의 같은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매년 그 강의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이래 하게 이래 되니까 거절 권능 항변이라는 그 개념에 그 착안하셔 보면 항변이라는 게 거절 권능이거든. 거절 권능 그 잠시 동안만 이래 정기시키는 거절 권능인데 그거는 실제 거절을 해야 되겠죠. 거절을 해야지 거절 권능이 이래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체 저지오는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탈락돼 버리기 때문에 지체 책임은 이래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2차에도 나와요. 2차도. 2차 민사소송법 문제가 이 문제거든. 이 문제가 이래 출제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2차에서 이런 거 만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래 준비를 해놓고 계획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이 위헌부담. 자 보세요. 위헌부담의 문제가 일어나오는데 법률행위 시를 기점으로 법률행위 시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불능이 일어나면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 법률행위 후에 불능되면 후발적 불능이 되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데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지금 무효가 이래 되는데 다만 내가 그 원시적 불능을 몰랐고 유효함을 믿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535조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걸 인정해서 이걸 예외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전부 불능일 때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가 되는데 일부만 불능되는 거 일부만 불능되면 이거는 유효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창문이 깨졌다든지 대문이 파손되는 거 이런 것들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무효가 아니고 원시적 전부 불능만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이런 것들이 전부 불능에서 나오는 효과로 보시면 이래 되는 거고 일부 불능은 유효로 처리되고 다만 불능에 대해서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문제로 이래 처리될 뿐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 돼야지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고, 관련 판례 하나 있죠. 관련 판례가 하나가 있게 이래 되는데, 수량 지정 매매에서요. 수량이 부족해요. 수량이 부족했을 때, 그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례가 있거든. 판례가 있게 이래 되는데, 못 물어요. 그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은 전제가 전부 불능돼.
돼야 되거든. 전부 불능됐을 때 무효가 돼야지 물을 수 있는 거고,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은 담보로 가야 됩니다. 담보 책임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로 가선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니까요. 그런 판례를 이래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답으로 몇 번 나왔죠 그 판례도. 답으로 몇 번 나오게 이래 되니까, 법성이나 이런 데서 답으로 몇 번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 후발적 불능은 괴책사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이래 나누셔서요. 괴책사유 있으면 이행불능, 이행불능, 채무불능 책임을 이래 부담하고, 괴책사유 없는 게 위험부담, 괴책사유 없는 게 위험부담의 문제가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데요. 갑이을한테요, 갑이을한테 목적물 줘야 되고, 얘는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불능이 없어요. 이 그죠? 매매 대금, 금전이니까 불능이 없고, 이게 그 목적물 인도 채무를 얘가 부담하는데,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 불능이 이래 돼버렸을 때, 타방 채무 운명입니다. 타방 채무 운명이 존속상 결연성의 문제로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일어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서 물건 인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서 상대방 채무도 같이 소멸, 이제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예외, 받을 수 있는 경우 두 개,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래 두 개, 예외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제 채권자 위험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두 개 있다. 그게 첫 번째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채권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되는 경우, 불능되는 경우로 나오고, 또 하나가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가 이래 된다면 그때는 이걸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때 538조에 채권자 지체 중에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됐을 때 얘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되려면, 이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얘가 이행 제공을 있어야 돼. 변제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을 했었어야지 이 조문이 적용되는 거고,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절대로 안 받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도 없는 경우에는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재작년 답이었고, 재작년 이래 답이어서 그거는 뺐어요. 이미 여기에서는 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위험부담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기본적인 쟁점들, 그러니까 얘가 위험을 부담하 하기 위한 요건 두 개, 둘 중 하나가 들어가면 얘가 위험을 부담하게 돼서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이래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를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해놓고, 이게 사료로 나오면, 사료로 나오면 한 놈을 꼭 끼울 거다. 한 놈을 이래 끼울 테니까 벼락 맞는 거 이런 거는 현실 사기에서도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두환도 벼락 안 맞는데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락 맞는 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 목적물이 병 때문에 불능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이래 불능되는 거. 이게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잖아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이래 될 테니까 병 때문에 불능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로 이래 사례 문제로 풀어가시면 되고, 채권 각칙 사례 문제는 풀어볼만 합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채권 각칙 문제의 사례 문제들 이런 것들은 풀어볼만 하니까, 혹시나 사례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것들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건 실종선고, 실종선고가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각칙 이런 것들은 이래 사례 문제로 나왔으면 사례 문제 느낌도 잘 안 나. 이중매매 끼우고 뭐 이런 거거든. 끼우고 이런 느낌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만 하고, 담보 책임 사례 문제 나올 거고, 명의 신탁 이런 거 사례 문제 많아. 기출 문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클릭 좌클릭으로 낼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 출제자는 나도 그렇고 이래 그래도 있으니까 사례 문제들 기왕에 나와 있는 게 나올 거다. 나와 있는 게 이래 나올 테니까 사례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는 영역에서 사례 문제 만드는 거 물이 쥐납니다. 그거 사례 문제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 힘들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왔는 거 대위권, 취소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풀지 마라. 먼저 풀지 말고 건너뛰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의 반 마킹을 다 해버리세요. 해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개 정도 사례 문제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때 이래 풀어 시간 보면서 풀어가시면서 천천히 풀면 오히려 답이 쉬워. 이거 답이 쉽게 이래 찾을 수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오히려 그게 이게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쫓기는 과정에서 풀면 아는 것도 틀려버리거든. 아는 것도 틀려버리게 되는데, 반대로 어느 정도 이제 이건 틀려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풀게 되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는 이런 그런 그 놀라운 현상을 이래 발휘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아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고, 헌법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판례를 헌법재판소를 다 그 갔다 오셔가지고 헌법재판소와 관련되는 판례를 갑자기 그
득도 할 수는 없거든요. 득도 할 수는 없게 이래 될 테니까 헌법 실력을 갑자기 높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늦었어요. 원시적 정보불능이거든. 우리가 원시적 정보불능에 이래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와서는 제가 포기할 건 포기해줘야 돼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손절을 이래 해줘야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이래 꽂히지 말고 아는 데서 놓치지 않겠다 이런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법하고 등기만 여러분들 점수 확보를 하면 충분히 붙어요. 충분히 이래 붙게 되는데 점수 안 넣은 사람들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실수했거든. 어제 잠을 잘못 잤거든. 이래 그래가지고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놓치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틀리는 거 맞춰서 합격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 맞추는 거안 틀려서 합격하면 돼요. 안 틀려서 이래 합격하시면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 보고 틀리는 건 같이 틀려주고 같이 이래 틀려줘 버리면 또 전혀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보시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됐을 때 이미 이행한 것뿐은요, 법률상 원인 없는 것부가 되죠. 법률상 원인 없는 것부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 부담의 법리에서 상대방 채무도 같이 소멸하고 이제 청산해줘야 되거든. 받은 것들, 계약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고 끝내줘야 될 테니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게 이래 되는 거고. 2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고 예외 이렇게 나온다고. 예외. 원래는 책임 없는 사유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예외 두개 있다 이렇게 가세요. 그 책임 있는 사유, 수령 지체 두 가지는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게 이래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이래 되고. 2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됐을 때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한과 더불어요,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경매 목적물의 그 일부가 멸실됐을 때요,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매각 대금의 감액을 신청하여 왔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감액 결정을 허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체입니다. 사적 자체니까 이게 채권법은 항상 당사자 의사가 우선이거든. 의사가 우선이 이래 되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행을 하겠다, 적절한 조정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이 금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금지할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행을 하겠다라고 요구했다면 그에 관해 대해서 이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헌 부담의 법리가 우리 판례가 부당해고에서 활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되는 경우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했을 때, 부당해고 해버렸을 때요, 부당해고 이래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근로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을 못한 경우니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을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는 거고. 대신에 임금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아요. 유추 적용 538조 이걸 유추 적용해 가지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538조 2항에 얘가 이익을 누린 게 있으면요, 이익을 누린 게 있으면 그 이익은 공제됩니다. 부당해고 때문에 어떤 이득을 누린 게 있는 거. 예컨대 뭐 다른 직장에 취업했겠죠. 그런 것들 이득을 누린 게 있으면 이래 공제하게 되는데, 다만 그 공제되는 범위가 요 범위로 제한된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거 이것만 공제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죠. 23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요, 538조 2항의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한테요,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익, 중간 수입을 이래 공제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요,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것만 공제해야 되는 거고, 휴업수당 범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공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 공제 범위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요즘 민집에 끌고 가버리거든. 이런 판례들이 민집에서 끌고 가니까 민집을 조심하셔야. 이게 민법에서 출제된 거예요. 출제됐는데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민집으로 자꾸 가더라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으로 상계와 관련되는 임금 채권 문제 있죠. 그게 민집에 나와 있거든. 민집에 이렇게 기출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반대로 민집 판례가 민법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법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현상이니까 그런 추세를 잘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라. 그래서 이게 꼭 이쪽으로 나올 거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민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채권으로 나올 수 있고 민총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을 자꾸 열어놓고 그러니까 답을 찾아냈다고 해서 책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 넘어가지 말고 지문별로 계속 이렇게 지문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알고 있는 거는 빨리 지워버리세요. 지금 뭐 이렇게 되게 팽이하게 만들어진 지문들이 꽤 있을 거라고 꽤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거는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지금 앞으로 공부할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볼 게 없다. 너무 다 지워버려가지고 이제 뭐 책에서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면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집도 조문을 꼭 보시고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조문을 봐야 돼요. 조문을 한번 읽어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죠. 자, 23-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 이행인수가 미출돼야 됩니다. 이행인수했을 때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결례해서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데요. 이행 불능이 되려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거든. 채무자, 목적물 인도 채무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얘한테 이행 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매수인 때문에 불능됐다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됐다면 물건 인도 채무자, 매도인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행 불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행 불능을 이래 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사례 자체가 이행 인수죠. 갑이 을한테요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 부동산에다가 이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얘가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이행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인수로 이래 처리돼가지고 피담보 채권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뺀 거죠. 매매대금에서 빼가지고 자기가 변제하기로 했거든. 자기가 이래 변제하기로 했는데 근데 얘가 매수인이 변제를 결례해서 이게 실행돼 버렸어요. 저당권이 실행돼서 목적물을 줄 수 없게 됐다면 이거는 얘의 규책 사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규책 사유가 아니고 매수인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불능된 거니까 이거는 이행 불능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동시행 판례 하나 떠오르세요. 동시행 판례. 그래서 얘가 갚아줘야 되는 채무인데 이행인수니까 얘가 변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가 변제를 하지 않아서 얘가 갚아버렸죠. 왜냐하면 이행인수는 채무자는 여전히 얘거든. 얘가 이래 채무자가 이래 되니까 변제 책임을 얘가 부담한다고 변제 책임을 얘가 부담해서 얘가 만약에 갚아가지고 이걸 소멸시켰다면 얘는 아직 돈을 덜 받은 결과가 돼버리거든. 돈을 덜 받은 경우가 되니까 얘가 얘한테 잔금 덜 받은 것처럼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랑 얘가 얘한테 등기 받는 거는 동시행 관계가 돼버립니다. 동시행 관계가 이래 되니까 동시행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얘가 갚았을 때는 동시행 판례고 실행돼버렸다면 이거는 매수인의 규책 사유지 매도인의 규책 사유가 아니니까 불능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근원점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24번 유력한 예상 문제 물론 4년째입니다. 이거는 예상 문제가 4년째인데 이거 답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24번 유력한 예상 문제로 보시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맹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요.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위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이래 가짐으로 소유자가 그 후에요. 소유권을 상실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면 소유자는 등기 말소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가 아니고 390조 상의 채무불능 책임은 묻지 못한다. 이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래 처리되는 거고 본래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됐잖아요. 본래급부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 그에 대신하는 불능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 390조는 안 됩니다. 390조는 안 되고 불법행위는 남아있으니까요. 불법행위 책임은 가능하게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물권법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다른 시험에서는 물권법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이행불능 뿐만 아니라 물권법으로도 준비하시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25. 매도인의 그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을 때요. 매도인이 그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 이게 미출입니다.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는데요. 이행불능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나오면 불능 아니다 이래 풀어야 돼요. 불능 아니다고 풀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모자랙이 있다면 이거는 불능으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입장이 이래 되니까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응 불능 문제 나왔는데 감요 가처분 나왔다. 모자랙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래 찾아보시고 모자랙이 있으면 불능, 모자랙 없으면 불능 아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원래 법행 문제인가 법행 문제인가 저기 법성 문제인가 이걸 여기서 내지 않고 해제로 내세요. 해제로. 해제로 내가지고 감요돼 있을 때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이래 냈더라고. 이렇게 이래 내게 되니까 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감요돼 있을 때 매수인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해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래 나오는 거. 이걸 여기서 내면 쉬운 건데 그쪽으로 나오면 하나 더 넘어가거든요. 하나 더 이런 넘어가니까 불능인지 아닌지를 전제로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효과로서 해제할 수 있는지 이래 나오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간 문제가 만들어져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내일쯤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자료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됐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래 생각해서 풀어줘야 될 거.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혼재돼 있어요.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생각해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이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혼재돼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법성 원래 상계 문제는 그거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해설을 달려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계 문제 자체가 일반 논으로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근거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 1번 문제, 상계 문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래 그 최근에 출제가 되니까 실전에 가서 풀었을 때 그 수험생이 느꼈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이 이래 중요하게 될 건데 결론 자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래 좀 그런 것들을 그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개 있었어요. 원래 그 법성 문제에서 한두 개 정도 그런 것들이 있게 이래 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래 그 출제되고 있다는 건. 그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26번요. 대상청구권 이것도 아주 유력합니다. 원래 그 대상청구권 문제가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맞아요. 후발적 불능에서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규책은 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능의 효과로서 우리가 대상청구권을 공부하지만 수용 판례도 있거든. 수용 판례도 있으니까 규책 사유 없는 경우에도 그 대상청구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면 된다. 이렇게 가세요. 후발적 불능이면 되는 거고 규책 사유는 요건 아니다. 이렇게 그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6-1을 보시면 취득 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됐을 때 토지의 시효 취득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가 취득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나 확인을 구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갑이라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래 청구하게 됐는데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용이 이래 되어버렸을 때 그러면 등기 줄 수 없게 됐으니까 대신 수용 보상금을 얘가 대상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대상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지 물건이 아니거든. 물건이 아니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청구해서 이전받게 되는 거지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물건적 효과가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인정되지는 않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용 보상금의 지급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확인 이런 걸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해서 이전받든지 넘겨받든지 아니면 채권 양도로 넘겨받든지 이렇게 처리되고 당연히 이거 소멸시효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이래 10년이 될 테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죠. 채권적 청구권을 묻는 판례, 채권적 청구권을 묻는 판례가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고, 요 다음에 판례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근데 받아버렸어. 근데 이렇게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직접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청구해서 이전 받든지, 이렇게 청구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직접 받아버렸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받을 사람이 받은 거거든. 받을 사람이 받은 거니까, 부당이득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부당이득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게 될 테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하나 더,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가시고 일단은 원칙은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청구해서 받는 건데 만약에 실수로 잘못해서 받아버렸을 때 자기가 직접 수용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7 토지거래 허가 이게 별표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으로 싸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이 매매 목적물인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
행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호 상감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가 아니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그러면 대상 청구권은 본래급부의 변형입니다. 본래급부의 변형이다. 따라서 등기 받는 대신에 돈으로 받겠다. 이게 대상 청구권이거든. 대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대상 청구권이 나오려면 전제가 이게 있어야 돼요. 본래급부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지 대신하는 돈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유동적 무효는 채권 채무 없죠. 서로서로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본래급부 청구권이 없는 상태거든. 없는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신해서 뭘 돈으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대상 청구권이 유동적 무효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본래급부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대상 청구권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이런 걸 조심해서 이해를 해두시고 유력한 예상 문제가 28번 별표 많이 하시고 대상 청구권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을 옛날에 그 제한설로 보자는 견해도 있었거든. 매매 대금에 국한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제한설로 보자는 견해 아니다. 이 사람이 그 취득한 매매 대금 수용보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무제한설의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 판례가 무제한설을 확인했습니다. 무제한설을 확인했으니까 매매 대금 범위로 국한하지 않아요. 뭐 국한하지 않고 수용보상금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준 판례입니다. 일단 틀린 지문.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매도인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을 때 채권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인도 의무 이행 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매매 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그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이러면 무슨 이죠?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왜 제한됩니까?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틀린 거예요. 뒤에 문장이 전부 받을 수 있는 거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매매 대금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가 이래 되니까 전부를 받을 수 있다. 무제한설을 인정한 판례다라고 기억하시고 28-1 대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이나 국유화로 인해서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되기 의무가 이행 불능됐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이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규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이래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요.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 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겠죠. 당연히 권리행사 가능시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거고 28-2가 이제 법성 원래 답입니다. 이른바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 거절을 이행 거절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행 거절 의사가 반드시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 이행 거절은 명시적 이행 거절뿐만 아니라 묵시적 이행 거절도 인정되거든. 묵시적 이행 거절도 인정되는데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이행거절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이행거절 상태에 빠져버리면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를 요하지 않거든요. 최고를 요하지 않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행거절하고 있는 사람한테 최고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묵시적 이행거절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해제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해제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계약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하면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걸 인정해줘도 상관없는데 묵시적 이행 거절은 이 사람이 손을 오른쪽을 드네 해제 이거 이행 거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해버리면 이거는 너무너무 계약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쉬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쉬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약은 함부로 깰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 함부로 이렇게 깰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게 묵시적 이행 거절을 너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니까 확고한 의사가 나타날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묵시적 이행 거절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설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 채권자는 신의창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행 거절이라는 채무불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행 거절로 이래 묵시적 이행 거절로 이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쉬워져 버리면 안 돼요. 너무 쉬워져 버리면 계약의 구속에서 너무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행 거절을 되기 위한 요건을 기억해 두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조금 이래 그 우리가 관심을 안 뒀던 부분인데 이게 그 법성에서 답으로 나왔더라고. 뭐 법성에서 교재는 있습니다. 교재는 있는 판례인데 이걸 답으로 냈더라고요. 답으로 이래 출제하게 됐으니까 이행 거절 판례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손해배상 이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